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어. 봅시다. 문제 많이 틀렸던 문제죠. 그치? We are now blank.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전지 보니까 전부 다 현재 분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진행형 동사네.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전부 ing가 있었잖아. 우리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Instead of는 전치사야. 뭐뭐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는 정반대란 뜻이야. 정반대. 네, 정반대. 그래서 명사로 쓰였는데, the other way around는 뭐 명사로도 쓸수 있고, 뭐 부사로도 쓸수 있고, 그래요. 정반대 대신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게 뭔가의 반대래. Perhaps, 아마도 가장 분명한 방법. 클리어의 초상급이야, 클리어, 확실한. 아마도 가장 확실한 방법, to see this. 이것을 알수 있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앞에, 여기, 앞에 문자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바로 this야.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야.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죠. 문법, 순서 문제. 아마도 이것을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to look at, 보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주격 보호야. 변화들을 보는 것이야. 응? 한 가지만 해. In the biomass. 바이오매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부연을 했어. 즉, Total World Wide Weight. 총 세계적인 무게야. 그게 바이오매스야. 생물량이라고. 얘들아, 바이오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생물. 매스가 질량이라는 뜻이 있죠? 생물량.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단어를 모를까 봐서 옆에 해줬단 말이야. 총. 전 세계적인 총 무게란 말이야. 뭐의 생물량이냐면, mammal, 포유류죠, 포유류. 포유류의 생물량의 변화를 보는 것. 아마도 이것을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유류의 생물량, 즉, 총 세계적인 그런 무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포유류들의 무게. 그죠? 그 무게, 그 무게합. 이거의 변화를 보는 것. 그 변화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모두 우리 인간들 동격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두 together, 우리 인간들 모두를 합쳐서 아마도 무게가 나갔을 거다. 오리 주어고 얘가 동사야. 오래전에 우리 인간들 together 모두의 무게는 아마도 나갔을 것이다. 겨우. 대략. 투서드가 얼마야? 3분의 2제. 앞에가 분자고 뒤에가 분모야. 분자는 기수로 분모, 서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 오직 겨우 3분의 2만큼 그렇게, 많이 무게가 나갔을 것이다. 보죠. 뭐만큼? 모든. Bison, 들소야, 들소. 모든 들소들의 3분의 2, 대략 3분의 2 정도만큼만 나갔을 거래.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그런 인간들의 그런 무게, 그 합이 북미 대륙, 북미 대륙은 미국이랑 캐나다를 말하는 거야. 북미 대륙에 있는, 북미 대륙에 사는 모든 들소들의 3분의 2만큼 그렇게 많이 무게가 나갔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지? 사람들 무게를 다 합쳐봤자, 북미 대륙에 있는 들소들의 무게의 3분의 2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땠냐면, less, 이하였어. less than, 이하였단 말이야. 8분의 1이네, 8분의 1. 그지?
8분의 1만큼 그렇게 많은 무게 이하였단 말이야. 이제 부사죠, 에즈가. 그치? 여기 지금 된 거고. 모든 코끼리들,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코끼리들의 8분의 1만큼의 그런 무게보다도 더 적었어. 오래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But 그러나 반전. 그러나 산업화 시대, 일어가 시대죠.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 우리의 인구가 폭발했어. 그리고 우리가 또 반면에 우리가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어? 그만큼 땅이 필요할 거 아니야. 사람이 살 땅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어떻게 야생동물을 갖다가 줄여야죠. 우리가 죽였어, 들소를. 그리고 코끼리를. 결과적으로 죽인 거죠. 인간이 점점 인간이 살 땅을 넓혀가다 보니까 자연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들소들과 코끼리들의 수가 줄어들었겠죠. At industrial scale. 산업적인 규모를 엄청난 규모를 말하는 거야. Industrial이 원래가 산업의 산업적인데 엄청난 뜻도 있어. 엄청난 그런 규모로. 그리고 끔찍한 숫자로. 우리가 들소들과 코끼리들을 죽였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인간의 바이오매스가 점점 커지는 거야. 다른 지금 코끼리나 이런 그 뭐니, 들소들, 다른 생물들의 바이오매스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자연이랑 코끼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자연. 자, 여기서 답이 보세요. 임포즈, 이게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인 줄 몰랐던 거거든. 임포즈라는 단어를 일단 잘 모르니까. 임포즈가 얘들아, 뭔가를 부과하다라는 뜻이야. 강요하다. 그런 뜻도 있고, 뭔가를 강요하다, 뭔가를 부과해. 뭐 세금을 부과해, 의무를 부과해.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쓴 거야. 주어가 아까 위협자다. 우리가 임포즈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자연 위에다가. 이걸 우리 공식 그 해설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연에 강요한다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연에 강요해? 이상하죠? 해석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야. Impose oneself on 하면 여기서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자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연에 강요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자연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야. 아까 들소랑 코끼리가 있던 그 땅을 갖다가 우리 인구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걸 차지하고 있잖아. 그치? 원래 자연의 것을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답이 1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포즈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었죠. 여기서 답을 낼 수 있었어. 여기서 염장의 위치. The balance, 균형이 shifted. shift는 change잖아. 그치? 균형이 인간과 자연, 인간의 바이오매스랑 자연의 바이오매스가 균형이 깨진 거야. 인간이 더 작고 자연의 바이오매스가 컸는데 인간의 바이오매스가 더 커진 거야. 밸런스가 옮겨졌다. 크게 결과적으로 애들이 따라서 균형이 크게 변화되었다. shift and change 뜻이라고 했죠. 현재 우리 인간들은 weigh 무게가 나가 more than 300 times 350배 이상이야. 350배 이상만큼 그렇게 무게가 나가. 그래. 부산이죠.
350배 이상만큼 그렇게 많이 무게가 나가. 뭐보다 모든 그런 들소들과 바위즈는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복수겠지.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은 명사는 앞에 어가 없어 복수란 말이야. 들소들과 코끼리들보다. 이때 무슨 동사가 아니라 PP야. Put together가 얘들아 결합하다거든. 결합되어진. 과거 분사야. 푸팅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다음 문장에 combined 나오지. Put together가 combined이거든. 결합하다. 결합된. 들소들과 코끼리들이 결합된 거잖아. 결합된 들소들과 코끼리들 모두 그 모두에 무려 350배 이상만큼 그렇게 많이 무게가 나간단 말이야. 지금은. 지금 인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그런 그 체중의 합이 들소들과 코끼리들 다 합친 것보다 무려 350배 이상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균형이 깨진 거죠. 그치? 인간이 자연에다가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무게가 나가. Over 10 times more. 10배 이상 더 많이 무게가 나가. 네. 뭐보다 all the earths, 모든 지구의 야생 포유류들. Combined. Combined이 put together라니까. 피핑하고 있죠? 결합된. 모두 합쳐진. 모든 지구상에 다 합쳐진 야생 포유류들보다 10배 이상. 들소와 코끼리의 350배 이상. 모든 포유류를 다 합쳤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를 다 합쳤어. 그거보다도 인간의 무게가 10배 이상이야.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고요. 인간이 자연에 엄청나게 푹신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강요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좀 어색해졌던 거죠. 그치?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만약 and는 이렇게 문대했으면 좋지 않다고 했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add in 다 이렇게 추가시킨다면 안으로 다 이렇게 더해버린다면 모든 포유류들 우리가 도메스티케이트가 뭐야? 어? 도메스티케이트 사육하다지 집에서 기르는 거지? 우리가 사육해왔던 현재야. 도메스티케이트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야.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사육해왔던 모든 포유류를 다 포함시키면 여기서 부여를 했단 말이야. 캐틀은 소들이야. 소들 복수야. 쉽트 양들이죠. 그치? 캐틀은 무조건 복수군. 단수가 없어. 소들. 10은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은데 어십하면 양 한 마리지만 그냥 십이니까 양들이야. 소들, 양들, 돼지들, 말들, 기타 등등과 같은 우리가 사육해왔던 가축이죠. 모든 포유류들. 이 가축들을 다 우리가 포함시키면 이 가축들은 얘들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주로 뭐 먹기 위해서, 그죠? 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뭐 우유를 먹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 비교는 돼. 정말로, ridiculous. ridicule이 뭐야? ridicule이 조롱이야. ridicule이. ridicule이 동사는, 명사는 조롱, 동사는 조롱하다. 이게 형용사거든? 어처구니 없는 거 말이야. 어처구니.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터무니 없는. ridiculous. 그 비교는, 실제로 아주 터무니없다. 그래. 지금 인간이 얘들아 인간이 지금 자연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가축들을 기르잖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자연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와 우리에 의해서 길들여진 트임이 도메스티케이트랑 똑같은 거야. 길들여진, 우리의 길들여진 동물들, 가축이잖아. 우리와 우리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런 가축들이 이제 represent가 뭐야? 대표하다, 상징하다 그 말이죠? 나타내다. 97% 지구의 매몰의 효동사가 매몰이었냐? 포유류의 전체 지구 포유류의 생물량의 무려 97%야. 인간과, 그지? 인간이 기르는, 인간 때문에 있는 그런 가축들. 이게 전체 지구상의 포유류 무게의 97%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그렇게 지금 무리를 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his comparison. 이 비교는 illustrate가 뭐야? 묘사하다죠? 묘사하고 있다. 원래 뭐 사파를 분리하는 뜻이지만 이 비교는 묘사하고 있다. fundamental, 근본적인 그런 포인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점, 근본적인 점을 묘사하고 있다. 즉, instead of 전치사야. 뭐뭐 대신에 수동태 동명사네.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수동태 동명사 being limited 이걸 그냥 limiting 하면 안 돼. 제한하는 대신에가 아니라 제한당하는 대신에. 아,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제한을 당해야지 정상이야. 어? 근데 제한당하는 대신에 by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이게 자연이잖아. 이게 nature죠. 첫 번째 문제 경우 nature라고 한 거 아니야.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제한되는 대신에 그게 정상인데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니까 그죠? 자연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대신에 우리 인간이 배웠어. 너는 토부정사를 목적으로 하죠. 형성하는 걸 배웠어. 오히려 그것을 환경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주인이 자연이고 우리가 손님인데 그치? 주인이랑 손님이 바뀐 거야. 우리가 주인이 된 거야.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대신에 지배당하는 게 정상인데 지배당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것 그 환경을 쉐이프 형성하는 것 모양을 만드는 것 우리의 목적에 맞게 엔드가 목적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인간의 목적에 맞게 환경을 자연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쉐이프 틀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게 그죠?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중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반대로 말 나왔었지? 반대로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we are now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우리는 지금 자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중이다. 자연한테 뭐 강요를 하고 있대. 어? 정반대 대신에 정반대가 바로 뭐야? 오히려 자연이 우리한테 인포즈를 해야 되는데 자연이 우리한테 어떤 뭐 의무를 주고 어떤 부담을 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자연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막연했다면 마지막 문장에서 더 자세하게 아,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되는 대신에 그게 정상인데 환경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대신에 우리가 오히려 환경을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쉐이프 이런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배웠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내용은 좀 어렵지만 별로 또 낼 게 없어. 문법, 뭐 순서 네. 그 다음에 뭐 주제 주제가 바로 뭐야? 인간에 의한 자연의 환경에 또는 지배죠, 지배. 그치? 지금 이번에,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등장처럼 문제들이 있죠? 어? 이렇게. 별로 낼 것들이 없어. 거의 똑같아. 문법, 그 다음에 순서 문제, 뭐 주제 이 정도란 말이야.